심평 변호사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등판하면 친윤이 단일 세력을 형성해서 대표자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또 황우여 위원장을 차기 대표로 옹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네. 지금 황당하네요. 네. 아마 이것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대통령실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친윤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류들이 부색한 거예요. 한동훈 되는 거는 막아야겠는데 선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윤 쪽 주류 측은 끝까지 친윤 후보를 모색할 거예요. 그런데 조정훈 카드도 좀 안 될 것 같고 나경원을 친윤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나는 비윤이야 하고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난감하니까 황우혁 카드까지 나온 건데 지금 이 전당대회 룰은 오로지 한동훈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어요. 여론을 몇 퍼센트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단일성 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이것도 다 한동훈을 의식한 논란이에요. 뭐 룰을 바꿔가지고 룰을... 친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꾸든 간에. 그다음에 또 다른 앞에는 룰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한동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룰을 바꿀까 하면 확실하게 당일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0대 50을 확실히 바꾸고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하게 하고 당의 노선, 그다음에 국가 비전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여줄 때 국민들이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전당대회를 이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내세우고 룰을 어떻게 거치고 그렇죠. 이건 아주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조직이 얼마만큼 가동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자기 세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다시 친일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다라는 인식이 굳혀지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상대하기 쉬운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유난 갈등이 총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럼 오랜 동안 검사 동업을 형제처럼 했던 그런 분들인데요. 정치 동업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래갖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한 번이 아니요. 그렇다고 이게 봉합되지도 않았어. 이전됐어요. 총선 이후로.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정치적으로 되돌이키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출마 자체가 엄청난 전쟁인데. 아, 전쟁? 네, 지지율 갑이잖아요.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룰을 아무리 바꿔도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은 대표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 딱 하나 있다면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은 대표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 딱 하나 있다면 전부 대의원 투표로 바꾸는 거지. 체육관 간접선거로.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수행 능력은 지지율 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있는데 용산과 친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끄럽다가 한동훈 대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